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볼입니다. 네, 지금 제가 쓴 것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에요. 목에는 천간에는 갑, 을 이렇게 있고요. 지지로는 인과 묘가 있습니다. 갑은 양으로 표시를 하고, 인도 양으로 표시를 하고, 을은 음으로 표시를 하고, 묘는 음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목오행이에요. 천간과 지지입니다.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목을 돕는 기운이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쓴 것은 수라고 읽고요. 물을 뜻합니다. 네, 천간에는 임수, 계수가 있고요. 임수는 양수, 계수는 음수로 표현을 합니다. 네, 육친을 지금 계산하기 위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와 해수가 있어요. 네. 제가 표현한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수는 음수로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물론 속은 아니에요. 해수도 양수로 기억을 해 주세요. 육친을 뽑기 위한 부분입니다. 네, 필기하셔도 되세요. 자, 수생목입니다. 아까 제가 목을 먼저 했잖아요. 예, 수가 목을 도와줘요. 생해 줍니다. 자, 이제 아까 목 기운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네, 제가 적은 것은 화라고 읽고요. 불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요. 이걸 천간 글자고요. 그리고 잘 보이시나요?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어요. 사는 뱀 글자고 오는 말 글자예요. 예, 사는 양으로 표시를 하고 오는 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점심 먹는 시간이 오시예요. 예, 양기가 가장 출중할 때고, 근데 이때부터 양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음기가 시작이 되는 시기예요. 화까지 했고요. 아까 저희가 수를 했잖아요. 근데 수를 또 돕는 기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쇠금이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이게 천간이고요. 이거는 원숭이 신이에요. 얘는 양이에요. 얘는 닭을 뜻하는 유금입니다. 네, 기억해 주십시오.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입니다. 표시를 할때 그렇습니다. 이제 뭘안 할게요, 제가? 토를 하지 않았죠? 각 계절의 마지막을 토가 관장을 합니다. 이걸 흑토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네, 천간에 있는 글자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요. 무토는 양토, 기토는 음토로 적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오는 것은 글자가 좀 많아요. 우선 겨울에서 해자축, 그리고 임묘진, 그리고 여름은 사오미, 그리고 가을은 신유술.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축은 음토로, 진토는 양토로,
미터는 음토로, 술토는 양토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음토가 들어있고 축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토 같은 경우에는 밑에 헤집어 봤을 때 무토가 들어있고요. 얘는 양토잖아요. 그래서 양이고,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화를 품고 있긴 한데 그 가장 끝에 정기가 더 기예요. 그래서 음이고요. 그리고 술토는 보일러 글자라고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정화를 품고 있기는 하나, 예,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무토. 무토는 양토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이걸 원래 실시간 방송으로 제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운드 문제랑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 오늘 판서로 할게요. 그럼 이제 일간으로 볼때 푸는 거, 육친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본인이 갑 일간이다 하시는 분들. 목이잖아요. 갑목.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도생금,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네, 이걸 아시면 돼요. 갑목일간을 가지신 분들은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각 자리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만세력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비견겁재가 있는 자리고요. 이 자리가 식신과 상관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토가 있는 자리가 정재와 편재가 있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 금 있는 자리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수가 있는 자리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는 자리예요. 네, 우선은 지금 비견겁재랑 식신상관 빼고요. 요 쉬운 공식이 있어요. 정정정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정재, 정관, 정인. 예, 정이 있는 아이들은 음량이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서로 이성 간에 커피점을 가신다고 그러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음량이 달랐을 때는 발을 정자를 써서 이걸 정인, 정관, 정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식신상관과 비견겁재 나는 늘 헷갈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식신은 음량이 같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고 칠게요. 병화는 양이에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갑목은 양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럼 음량이 뭐예요? 같죠. 같으면 얘는 식신이에요. 그러면 병화는 식신에 해당이 되고, 음량이 같기 때문에, 음량이 다르면 상관이에요. 음량이 다르면. 그럼 얘는 병화 같은 얘가 되겠죠? 정화, 정화. 제가 지금 쓰기는 정화라 적었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정화가 상관이 돼요. 그러면 사화랑 오화는 아까 기억나세요? 얘는 양으로 표기하고 얘는 음으로 표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지 글자를 여기다가 가지고 오시면, 이걸 지워드릴게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사화가 식신이 되죠? 네. 오화가 상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죠. 뭘 해볼까요? 양간은 했으니까 음간 한번 해볼까요? 계수 한번 해보죠. 계수는 음이죠.
소금, 수목화 방향으로 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토 방향으로 해볼까요? 토는 얘가 관성이에요. 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경겁재가 이 자리고요. 식신상관이 목의 자리가 되죠. 그리고 화는 정재, 편재가 되고 토는 정관, 편관이 되죠. 그리고 이 자리는 정인과 편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생해 준다고 했었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관 위치에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뭐가 좋을까요? 문제를 뭘 내봐야 될것 같은데, 자, 기토 한번 해볼까요? 기토는 음으로 저희가 아까 표기를 했죠. 음으로 표기했던 게또 있었어요. 미토도 있어요. 미토도 음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음이고 얘도 음이죠. 뭐가 될까요? 둘다 편관이 되는 거예요. 만세력 보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만세력에서 어플로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 하나하나 왔을 때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개수일 때 하나 더 해볼까요? 금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금이에요. 금일 때, 경금과 신금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경금이 양인지 음인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경금과 신금은 양이에요. 네, 음양이 다르죠? 개수는 음이니까. 얘들은 다 양이잖아요. 저희가 표시를 할 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음양. 음양이 서로 다르죠? 네, 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앞에 적어드렸던 거, 천간지지 나눠서 보시는 거꼭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오행상생은 필수예요. 이거를 모르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